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의 심화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심화 강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1등급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번 7번째 심화 강좌에서는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왔냐면요. 우리 서양 사상에서 맨 처음 시작했었던 학자들 기억나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철학자들까지 한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재에 있는 필수 자료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우리 교재 기출문제, 못 풀어본 것들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 선생님이 문제를 네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적용해 보실지 선생님과 함께 설명 들어보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익숙한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오늘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많죠? 자, 넓게 잡힐 거예요. 자, 소피스트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스토아파와 에피크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서양 사상을 물어보는 문제 발문 중에서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라고 고대라고 잡는 것은 이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헬레니즘 시대까지 잡았을 때 범주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요,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수업하면서 많은 부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감을 잡았을 텐데 우선 갈래가 달라요.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고요.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죠.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반면에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경향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피스트의 경향은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에피크로스 학파에게로 이어집니다. 에피크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나의 감각적 경험의 결과죠. 그 경험의 결과라고 하는 맥락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보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합리적인 이성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의 생각은 스토아학파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고대 사상가들의 경향은 문제에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단독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 절대론적인 진리관과 소피스트의 그 상대적인 진리관이 대비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스토아학파 단독으로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요. 에피크로스 학파 여러분들 그 모평의 기출문제 보게 되면 어려운 그 순서도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죠. 굉장히 오답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고대 사상이 끝나고 나서 중세로 가요. 중세로 가게 되면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두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다음은 서양의 중세 사상가들이다 라고 하고 갑과 을이라고 나오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정 모르겠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둘 중에 여러분들 찍은 그 나머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세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출문제 중에 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만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자, 그럼요. 그 이들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누구의 맥락을 잡아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죠?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누구의 철학의 맥락을 잡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냐 플라톤이냐 그들의 중요 사상도 있었죠. 그거를 찾아내면 각각 이들의 얘기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관계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그럼 이걸 들으면서, 아, 맞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런 거 바탕으로 해서 먼저 필수 자료 보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자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 살펴보도록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피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인간 척도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한 문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그걸 알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문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가려져 있다라 생각하고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가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다. 중략 다음.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나에게 존재하고, 또 너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와 같이 너에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인간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 혹은 너라고 하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가치 판단의 주체가 개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지만, 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너는 너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는 진리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라는 말과 지금 상대주의라는 말은 같이 짝을 지어서 외울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개개인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결과가 모두 다를 것이므로.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글을 볼게요. 때로 동일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은 차갑게 느끼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느끼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사람은 추위를 약하게 느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강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중략. 이 경우에 바람 자체가 차다거나 또는 차지 않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냐?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처럼 그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찬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지 않다고 말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면 프로타고라스처럼 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그 사람, 혹은 차지 않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다라고 각각의 감각적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판단의 주체가 돼서 상대적인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는 바람 그 자체라고 하는 나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문제로 낸다고 한다면요. 그 진리관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진리관과 그 대꾸를 이뤄서 우리가 구도를 봤을 때, 아, 상대적, 절대적 진리관. 절대적인 진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 요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프로타고라스 인간 척도설과 그를 비판하는 절대주의적인 입장.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자료 하나 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필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요. 헬레니즘 시대로 가게 되면 스토아 아니면 에피쿠로스죠. 그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윤리사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자, 이 명제 봐두실만 하겠죠?
우리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명제를 기억하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의 끝이다. 즉 행복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쾌락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명제를 찾아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선이라고 보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명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래서 여기 물결무늬 치는 게 낫겠다. 지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한 이 한 명제 하나, 그리고 쾌락은 선이다 라는 명제 하나, 쾌락의 목적이다 라는 명제 하나, 그리고 네 번째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다 라고 하는 명제는요, 다 쾌락주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쾌락주의에 대한 문제를 냈을 때 선제 자체를 이런 것 중에 골라서 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쾌락은 선이다. 잘 알려져 있죠. 쾌락이 목적이다. 목적주의 윤리설 중에 쾌락주의. 알 수 있죠? 그리고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이거 어떤 말로 잘 써요?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이걸 뭐라 했죠? 아타락시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지문은 쾌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필수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쾌락주의에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부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전에 원래 그 나왔었던 모평 문제 중에 많은 학생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순서대로 나왔던 그 문제 많이 틀렸었다 얘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시각을 이런 지문을 읽어뒀다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한번 봅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뭐의 능력?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의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지금 앞에 지문에서 뭐 얘기했었죠?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이들이 추구하는 아타락시아의 경지인데, 그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그 실체예요. 근데 그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역시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감각적인 능력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불멸성 혹은 뭐 신의 존재 이런 걸 또 만들어서 불안할 필요가 역시 없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또 혹은 자연에 대한 인지를 함으로써 삶을 즐겁게 살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죠. 이것도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시면 감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쾌락주의가 얘기하는 이 쾌락이라는 것도 역시나 우리 인간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요 갈래. 이 갈래를 여러분들이 역시나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중세로 왔어요. 중세로 왔을 때 이제 이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한번 보면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같은 단락,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맥락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 최고선은 인간보다 열등한 어떤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열등한 것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 열등한 존재가 돼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더욱 그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선은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만일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인간과 유사한 것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최고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보다 열등한 것일 수 없다라는 요지예요. 그럼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간보다 우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며 그 어떤 것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보다는 훨씬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행복이 더 이상 선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으로 구성된다면 반복됐었던 최고선. 우리는 이를 최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최고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요, 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최고선, 그리고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것, 이것은 바로 그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겠죠. 그래서 이 신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 그 신의 뜻에 따르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보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전반적인 그 학자들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각인을 시켜봐 드렸고요. 그리고 필수자료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기출문제 교재 있는 거 몇 가지 풀어보고요.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1년 수능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발문 볼게요.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발문이라는 덩어리 하나, 지문 덩어리 하나, 선지 덩어리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득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발문은요, 점점 더 간단하고 축약적이면서도 굉장히 요점을 탁 짚는 그러한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가요. 자,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단서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빈번한 주제 하나, 그리고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는 범주를 하나 잡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거기까지 범주를 잡으면서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를 무죄에 방면한다 할지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일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저의 무죄 방면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설령 몇 번을 죽인다 할지라도 제가 달리 처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무지의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 지혜를 발휘하여 보편타당한 그러한 그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회부됐을 때 자신을 변호하는 글인 거죠. 바로 소크라테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지를 자각시키는 일도 결국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만큼 무지의 지,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을 그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사상이 여기 세 번째 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 봐요. 가치의 상대성.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 소피스트 얘기할 때
개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라는 말을 썼었죠. 이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관과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1번은 처음부터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혹 한 게 있죠. 와, 절대적 기준이야.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과 맞잖아. 하지만 조심해야지. 뭘? 대다수가 동의한 의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 타당한 그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누구나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찾겠다는 거지, 사람들에 따라서 그 대다수가 동의한 의견, 그럼 만약에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저 사회에서는 또 다르게 동의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모자랄 거예요. 2번도 안 됩니다. 3번, 보편적 진리에 대한, 아, 그러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하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럼 뒤에 주관적인 인식과 해석을 허용해야 된다. 딱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1번과 같은 개인의 판단,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입장과는 맞는 짝이 아니에요. 3번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4, 5번 선지를 보도록 합니다. 도덕의 객관적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신념을 고수해야 한다. 어때요? 객관성이라는 말이 맞죠? 여러분들 절대주의라고 하는 말에 지금 이 선지를 통해서 보니까 보편성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말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절대주의, 보편 타당한 것,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3번, 4번이 지금 정답이에요. 그럼 5번, 공동체에 통용되는 관습을 도덕 판단의 원리로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따르는 거,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다 어때요? 이건 절대적인 관점, 보편 타당한 관점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리고요. 4번만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고는 소크라테스라는 그 단독적인 입장만으로 지문을 만들었지만 선지 내에서는 절대주의 윤리설과 상대주의 윤리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갈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지 곳곳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게끔 절대, 상대, 객관, 보편, 개인이라는 말을 곳곳에 써서요. 많이 흔들고 있어요. 이걸 잘 가려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발문 봤을 때 단서 어디에 있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 잘 찾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갑과 을이 있어요. 삶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도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도피하지 말라. 쾌락의 추구는 깊은 성찰에 근거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겠어요? 쾌락의 추구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쾌락의 추구 자체가 목적이긴 한데 단 조심스럽게 깊은 성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깊은 성찰이 필요할까? 아, 당연히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쾌락을 추구하되 그 쾌락이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결론점으로 도달하죠. 그래서 그 많은 쾌락들 중에서 육체적인 쾌락, 뭐 향락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 오래가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깊은 성찰에서 숙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라고 했을 때 깊은 성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갑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너는 작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하다. 연극의 길고 짧음은 이미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너는 단지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해야 된다. 그럼 보면요. 이 세계는 너의 자유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자연과 인간 혹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자면 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미. 이 법칙에 대해서 인간들의 이성을 발휘해서 그것에 어떻게 순응하는 삶을 따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스토아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두 대표적인 학파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기억번. 갑은 쾌락과의 단절을 삶의 목적으로 강조한다. 여기 쾌락의 추구를 조심스럽게 해라 라는 말 때문에 이걸 못 찾아내는 학생들이 아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가 더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건지 생각해서 진짜 좋은 쾌락을 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을은 일체의 정념을 극복한 정신적인 평정을 추구한다. 맞죠? 정념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평정을 추구하는 것. 니은. 맞습니다. 그럼 디귿 갈게요. 갑은 검소한 삶을, 을은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까 그 필수 자료에서 읽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검소하고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귿번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리을 한번 가봅니다. 갑과 을은 자연 질서의 파악을 위해서 보편적인 이성을 강조한다. 이 보편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건 스토아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리을은 또 조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요, 이 구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수능 문제 두 개가 나왔는데 각각 고대 그리스 하나 찾아봤고요. 헬레니즘 찾아봤어요. 이제는 그 기출문제 중에서 중세 철학 하나를 가져왔어요. 2008년 수능. 발문에서 뭐가 단서예요? 중세. 자, 쫄지 말고 중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 또 하나는 아퀴나스. 갑과 을로 물어볼 거면은 이 두 구도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문이 하나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맥락을 찾아서 아 이게 누구겠다라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 얼지 말고 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고맙게도 갑과 을 두 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어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갑. 육체의 평화는 각 부분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 배열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성적인 영혼의 평화는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질서가 잘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분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 배열되고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영혼 3분설 기억하시죠? 이성, 그리고 기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기어,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각각의 영혼의 덕들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그 적절한 비율, 그리고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 플라톤에 대한 맥락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만 플라톤에 머무르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그 인격신에 대한 존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신에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리고 을은 모든 것들은 완성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 즉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즉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임으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다. 여기 어때요?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목적론, 행복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을 잡아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은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입장이에요.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거는 그러면 이 중세 철학,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물어보면 난 참 답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해요. 그럼 출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 보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다섯 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개만 만들었어요. 갑은 정의를 종교적인 덕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종교적인 덕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하지만 그 종교적인 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뭐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정의로운 국가 그거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인 덕 자체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 철학자니까. 그래서 틀려요. 그다음 을, 이론적인 관주와 더불어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영원한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은 어때요? 중용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행복, 이성의 발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도덕적인 덕을 통한 행복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행복에 들려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아퀴나스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행복론을 얘기하는 그거 맥락대로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이론적인 관조, 이성의 발휘가 우선 필요하다. 아퀴나스 입장 맞아요. 갑은 을과 달리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지금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이게 나오는 거야.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라고 할 때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아퀴나스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점은 놓치지 않고 계속 만들어요. 얘는 조합이 틀렸죠. 을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1번 갑과 을은 인간 의지의 불완전함을 강조했다. 짧게 썼지만 어때요? 이 중세 철학자들은 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의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어때요? 신이라는 존재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시에 따르는 것 그의 은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의 전반적인 공통점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학자의 공통점의 범주 안에 리을이 들어가게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는 말 되고 디귿은 여러분들이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했었던 시도를 알고 있다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학자 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찾아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만들어 온 문제인데요. 우리 교재에서 그 필수 자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만들어진 문제, 그 좋은 지문들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가 응용이 돼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 선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문제화 시켜봤으니까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갑과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다라고 선생님이 범주를 잡은 것을 밝혀줬어요. 갑의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 을 사상가가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두 사상가를 놓되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갑과 을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아, 갑의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 을 사상가가 제시할 견해. 그러니까 구도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을 볼게요.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나에게 존재하고 또 너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와 같이 너에게 존재한다. 자, 이거 선생님과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뭔지 알겠어요?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혹은 너에게 나타나는 대로 개개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죠. 개인주의, 상대주의, 소피스트 이걸 가지고 프로타고라스까지 생각 못해도요. 이 지문 자체에서 나와 너에게 다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걸 찾아내면 돼요. 됐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면 바람 자체가 바람 자체가 차다 하곤 차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겠니?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지 않다라고 말해야겠니?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플라톤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플라톤까지 모르더라도 이 지문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다라고 상대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를 구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사실 요거 하나만 딱 대놓고 얘기했을 때 누군지 알긴 어렵죠.
그래서 갑과 을 했을 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라는 구도 속에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1번. 가치 판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 여기잖아요. 틀렸죠? 을의 입장이 아니죠. 2번. 감각적 경험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감각적인 경험. 어때요? 개개인들이 경험한 결과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들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틀렸죠? 3번. 진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인식. 어때요? 개개인들마다 상대적으로 가니까 이건 오히려 주관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플라톤 같은 뭐 절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외울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되어버리죠. 이래서 여긴 지금 다 틀렸다. 선생님이 빨간색 친 부분들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요소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4, 5번 볼까요? 윤리의 상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 상대적 기준 어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번. 보편적인 진리 탐색을 추구해야 한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용어가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진리관을 대변하고 있죠. 정답은 5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교재에 실려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확장시켜서 대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의도를 알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발문에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어디? 고대 이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품성적인 덕들은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선생님 빨리 읽었는데 여기서 눈에 탁 띄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품성적인 덕이라는 게 눈에 띄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그의 특유의 덕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며 또 그것들은 습관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요. 이 지문을 선생님이 쓴 이유는요, 지금까지 출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습관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품성적인 덕을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다라는 거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어요. 1번,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나온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알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무엇이 선인 줄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맞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물론 이성적인 알미 중요하다. 하지만 이걸 습관에 의해서 완전하게 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주의로 가죠. 그래서 기억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적절한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갈 수가 없어요. 맞죠? 니은번,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목적론, 행복론 다 충족시키고 있죠. 현실 속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플라톤과 대비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데아론, 이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리을번, 이성은 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지금 이 말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성만으로 모두 다 된다라고 하고는 꼭 이런 입장에서 딱 단절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덕을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맞지. 거기에다가 그런 주지주의에다가 의지적인 습관화도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보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이성이 도덕적인 행동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이 들어간다. 우선 주지주의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니까 리을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을 아리스토텔레에게서 적절한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발문에서 단서, 어디? 고대 서양 사상이다. 자, 지문 여러분들 눈에 익죠? 더 짧게 잘라오고 싶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래야 되냐? 감각의 능력. 이 감각의 능력에 의해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에피크로스. 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에피크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선생님은 물어보고 있어요. 쾌락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어때요? 이들이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다. 쾌락주의. 그리고 그래서 목적론적인 윤리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을 따라야 된다. 이게 어디예요? 스토아파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4, 5번을 보면서 에피크로스 학파를 더 복습할 수 있죠. 볼게요. 4, 5번. 지속적인 쾌락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약간 강조 드렸죠.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아까 앞에 선지에서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쾌락이긴 하지만 이건 그렇다고 해서 막 느끼기만 하는 그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계속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는 육체적인 쾌락은 아니야. 그럼 쾌락의 영리현상이 일어나 라고 하는 판단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맞아요. 5번 참된 쾌락을 얻으려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했을 때 굉장히 흥청망청 즐거운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 맞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즐겁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맞다라는 그들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싹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4번. 자, 이 발문에서 여러분들 단서를 주는 것은 어딘가요? 중세 사상가. 그러면 겁먹지 말고 아,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일 거야. 자, 이 문제 풀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플라톤의 맥락을 찾으면 되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이 나올 거야 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지문 자체만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복습을 하고 가보세요.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되는데 이 최고선은 열등한 게 아니라 인간보다 우월한 거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인간보다 우월하고 그 최고선이 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근데 교재 문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의도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교재에 나온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려운 지문을 복습하고 그의 입장을 그 확인하라는 그런 의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기억번. 신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거는 중세 철학자 얘기 나올 때는 꼭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증명하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기억은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니은번. 인간, 신, 세계의 본성은 이성이다. 여기에 신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 신이라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다라고 보는 건 어때요? 스토아파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럼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신은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기억 선지와는 달리 디그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믿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디귿번이 맞는 얘기죠. 그럼 리을번 갑니다. 참된 행복은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절대자에게 귀한 그런 신앙을 통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필수자료,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만들어본 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보시니까 우리 수능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숙지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출제한 그 의도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다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하셔서 충분히 복습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심화 강의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